안녕 여러분. 짜잔, 뉴 아이템이요. 윤희가 사줬어요. 프로 유튜버가 되기 위한 길. 전 지금 독일에 와 있고요. 한국에서 방 정리를 하다가 안 쓰던 오래된 카메라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갔던 민서랑 같이 갔던 유럽 여행 영상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여행도 잘못 다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방구석 랜선 여행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감상하러 가보실까요? 저희는 공항에 도착해서 유심 카드를 샀고요. 이번 영상은 유튜브 브이로그처럼, 뭔지 알아? 그런 것처럼 막 알려주고, 뭘 알려줘? 그냥 보는 사람한테 정보를 알려주고 그런 걸할 거야. 네가 혼자 걸어. 근데 원래 이런 거를 찍을 때 이걸 의식하지 않고 찍어야 진짜 나중에 보면 너 의식하는 재밌거든. 거 같아. 너무 의식하고 왜 있죠. 이렇게 얼굴을 여기 안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너무 의식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 의식하면 안 돼. 근데 의식하게 돼. 맛있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봐. 먹여줘. 진짜 너무 개걸스럽게 먹네. 어때? 뜨거워? 미안. 난 잘라서 먹어야겠다. 사우리는 가위바위보를 3,4,4 페레로시도 하나 먹으면 안 돼? 안 돼? 안 돼. 첫 번째 가위바위보. 이거 내가 한번더 와봤잖아. 3판 선승이잖아. 아, 3판 선승인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블루베리 치즈케이크 하나 먹을까? 얘가 개 힘들었고요. 원래 화장을 하기로 했는데 아마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게 왜 이렇게 저 이렇게 바보같이 이야기. 부사에 브이로그. 왜 우리 안 받아주지? 기다려주지. 집에요. 꼬멍에 뭐가 있나 볼까요? 저희는 포테이토를 시켰는데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맥주가 세 모금만에 끝났어. 너무 작아요, 맥주. Excuse me? We ordered this one more beer jar. Beer. One more. 알아 들어볼까요? 오케이. No, no. Just one. 수아 아니냐고? 언제까지 찍어야 돼? 이거 이로그 할 때까지. 내 말대로 내 브이로그 한다고. 여러분 입에서 살살 녹아요. 너무 좋았지. 맨날 내가 했던 언니 훔치기 조심해. 맨날 이런 말. 어? 이거 예쁘지? 엄청 순한 것 봐. 저희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그리고 이거 못 말하겠어. 너무 힘들어.
언니는 모든 걸 총괄하고 모든 걸 다 기획해야 되는 입장이었어. 너 왜 그랬지? 언니 왜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내가 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언니는 이거 보고 나 너무 안 됐다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마지막쯤에 저 커트 마지막쯤에 언니는 지금 주문을 하고 있어 할 때 너무 불쌍한 거야. 야, 겨 한 살 많다고 이런 가혹한 벌을 내리는 거야. 너무 불쌍한 거야, 진짜. 아, 진짜. 기분이 진짜 신경해. 5번 아닌 6번을 사라고 그랬어. 요. 그래가지고 엄청 내가 언니가 야, 못하 이랬는데 내가 아니야, 탈 수 있어. 그래서 막 탔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그냥 언니가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있는 할아버지한테 South Station? 이랬더니 NO! 이래가지고 진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삐삐삐 South Station 하면서 막 스페인어로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못 알아듣는 하! 같이 내리는데 삐삐삐 하면서 문이 닫히고 있는 거야. 근데 내 캐리어가 끼고 나는 못 내리고 언니는 내렸어. 그래서 아저씨가 문에 그래가지고 나도 내렸어. 할아버지 내가 에스컬레이터 타고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밑에를 보고 있었거든. 언니를 보고 있었는데 뒷차에서 할아버지가 계속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나 몰랐다가 딱 나도 할아버지가 딱 지나가기 직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고 내려. 진짜 감사. 애증의 마드리드라고 했어요. 굉장히 공감하기 때문이에요. 애증이다 진짜. 진짜 애증이야. 증오 아닐까? 이 정도면? 아,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 있지 뭐. 원래 사가잖아 사람들 만나려고 여행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걸그룹 같지 않아? 나도 사실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어. 걸그룹들 여행 언니도 생각하고 있었을 거야. 여행 첫날부터. 야 틀렸어? 언니 몰라. 안녕. 나 그 내가 아는 유튜버처럼 인사해야 된다고 했지 내가? 와 정말 추천이에요. 여러분 스페인 간다면 소피아 미술 센터 추천. 물이 너무 고급지게 생겨가지고 이거는 까냐 생맥주. 수건도 여분으로 주셨고요. 그리고 원래 6인실인데 2인실. 우리는 피자의 소맥을 할 겁니다. 바이. 야 진짜 개취. 안녕 개취. 여러분. 안녕. 아 언니 어떡해. 맛있는 레스토랑에 갔다 왔어요. 뭘 먹었나요? 이거 내가 해. 이거 어떡해. 진짜로. 봤지? 응. 이거 뭐야. 어떡해, 진짜. 근데? 왜 이래. 카메라야. 왜 이래. 내 배를 보면, 나 왜 이래. 표정 관리 잘 안 돼. 어떡해. 나 진짜 속상해, 내 얘기. 이게 진짜 왜 이래? 뭐가 문제? 뭐가? 싫어 언니가 말해놔. 이 퍼레이드의 의미를 언니가 설명해 줄 거예요. 저지랄 떨었어 제가. 노망박사 퍼레이드예요. 노망박사? 도망박사?
너만 봤어. 진짜 못 올려요. 왜냐면 이거 진짜 전 세계인의 분노를 살 것이야. 보통 1월 6일인데 1월 5일이 그날 2부라서 퍼레이드를 하는데 경찰차 지나가고 악대 지나간 다음에 사탕을 뿌린대요. 공방박사들이 나오는데 사탕을 계속 뿌린대요.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봉지야. 사람이 정말 많아. 근데 빨리 안 돼, 진짜? 룬나 힘버스리. 나 왜 이... 아, 이거 올려야 돼? 저희의 숙소를 공개하겠습니다. 따르르르. 따르르르. 따르르. 거의, 거의 집 한 채를 빌렸죠? 근데 진짜 궁전이야. 여기는 여기로 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응. 그러면 저희의 침실이 나옵니다. 예, 진짜 집을 빌렸어. 돈이. 와. 게이머물? 아, 힘들어요. 배영을 하는 은서. 콩. 머리에 콩. 아, 안 됐네. 새우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새우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설거지에서 났답니다. 저긴 저기 우리 브라자 반티 비키니. 아이고.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안녕. 올리브유랑 소금을 내 맘대로 넣어도 된대요. 이게 뭐죠? 고등어치인가 봐. 고등어치가. 꺼봐 꺼봐. 불 꺼봐. 괜히 저한테 승질을 내고 있어. 진짜 맛없었지. 진짜 맛없는데 너 너무 맛있게 먹지 않아? 어. 근데 먹고 싶어 지금. 저렇게 맛없는 거? 응. 우리 이거 어떻게 먹었지? 왜 그래도? 뭐가 문제야? 그래 생면 맛나지? 응. 그럴 것 같았어. 그렇게 맛있지 않았어. 근데 없어도 딱 괜찮은데 지금? 근데 막 엄청 동동. 이거 소스. 되게 맛있는 척하면서 없어. 그렇게 해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맛있겠다. 맛있어요. 응. 소주. 괜찮은데? 진짜 소주를 몇 개씩 들고 다니는 거. 아이와 함께하는 유럽여행. 괜찮지? 응. 시장 반찬이야. 근데 저거 산 토마토 소스로 하면 진짜 맛있어. 응. 보장된 맛이야. 님에. 전화 통화 중이십니다. Que coche me ha entrado? Me ha entrado la Fiat Doblo. La es. 우리는 이걸 빌릴 거예요. Sí. Lo iba a quitar yo porque iba a liquidarlo yo aquí en el ordenador. Pero es que estoy haciendo un contrato. 33258. No. 난 아직도 긴장돼. 마지막 영상이 될지. 마지막 영상이 될지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 화이팅. Sí, así se lo dimos. Fighting. ¿Quieres número de contacto? 나도 이거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열심히 듣고 있어. But you don't have this card in here. 이거는 대박 분카. So I have this. I must call up. It's free. 아, 이거는 fuel is moment. Free. I okay. I'm free and sorry. Right. 좀 이따 찍어. 지금 신경이 날까? 지금 나는 신경이 좋아졌어. 네, 무슨 신경이 좋아졌어. 오픈카라니? 안 돼요. 왜냐면 언니가 운전을 잘 못할 건데 오픈카 타면 얼굴 까놓고. 아, 그래서 싫었던 거야? 그래서 비싸고. 난 너무 좋아했잖아요. 오픈카 타는 생각. 저 앞차도 약간 불안불안하다. 어. 다시가 좋다는 뜻이겠죠? 진짜 완전 대박. 진짜 이쁘다. 왜 집이 다 똑같이 생겼어? 이건 여기는 이미
그리스의 친구들이 많이, 그리스의 제주도라고 불린대, 스페인인데. 아니,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많이 모르잖아. 아,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여행지잖아. 여기도 오세요. 좋아. 여기 갔을 때 동양인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진짜 우리밖에 없었지. 마을 전체. 그리고 20대도 우리밖에 없었던 것 같아. 맞아요. 지쳤어요. 언니는 오늘, 왜냐면 한 시간을 운전했잖아, 언니가.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후기를 들려드려요. 언니 목소리 왜 이렇게 섹시한 척해? 스쿠버 다이빙에 대한. 휴고라는 사람 인스트럭터가 같이 했는데요. 너무 죄송해. 잘생겼어. 맞아. 우리 같이 사진이라도 한번 찍을까? 그러게. 너무 잘생겨서 진짜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성격도 되게 유머러스하고. 아니 되게 스쿠버 다이빙 리뷰가 아니라 휴. 진짜 이상하다. 손가락 반지 있던데? 손가락 반지까지 샀어. 아쉽게 됐어. 많이 샀어. 스쿠버 다이빙 처음 해봤는데 저는 딱 본 생각이 아 이거 진짜 동남아에서 하면 진짜 예쁘다. 나도. 그러니까 이게 딱 입문에 좋았어. 뭐가 입문에 좋았어? 나 근데 겁내 무서워했으면서? 하지도 못했으면서. 막 예쁘진 않았어, 솔직히. 그런데 나는 그걸 볼 정신이 없어. 휴고만 예뻤어. 휴고만 예뻤어. 볼건 휴고였어. 추천 메뉴를 다 시켰답니다. 내일도 써니데이. 내일도 써니데이? 여러분들도 부산 날이 오세요. 엄마 같이 오자, 아빠, 유나, 양사야. 깜복이 입고 있고.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부었니? 안녕 여러분. 있는 줄 알아? 안녕 응. 여러분. 아. 우리 어디 가니? 빠이 갔는데? 누구를 위한 빠이? 네. 누구를 위한 댄싱인가? 남자밖에 없는. 빠인 거야. 썰을 풀어야 돼. 그래서 저희가 레스토랑 갔다가 술을 한잔 하려고 빠에 갔거든요. 근데 빠에 갔는데 약간 우리가 조금 인싸 기질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땐 그랬어요. 응. 아니 그땐 그랬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아닌데 그때는 약간 외국에 왔으니까 뭔가 영어 외국 사람들이랑 놀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옆 테이블 어떤 남자 혼자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이 하고서 말 걸어가지고 막 말 걸어가지고 벨기에 친구였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셋이 놀고서 이제 집에 갈라 했나 우리가? 응. 그랬는데 그냥 제가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근데 춤추러 클럽에 가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계신 거 아니었어? 그랬더니 아니야 여기 젊은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는 약간 드디어 젊은이들을 보는구나 하고서 걔를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상해. 뭔가 서버부터 되게 너무 섹시한 맞아, 남성분들만 너무 섹시 다 이렇게 핫가이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야? 이랬는데 다들 춤을 약간 늦었춤 이러고 다들 약간 이렇게 약간. 서로를 탐색하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맞아. 우리는 그 스테이지에 올라가서 그때 제정신이 아니어서 우리 벽 붙잡고 머리 헤드뱅잉하고 난리였잖아. 맞아. 근데 정신 차리니까 다들 약간 샴페인 이런 거 좀 이러고 있었어. 약간 다들 약간 이러고 있었는데 아 진짜 쪽팔려. 그때 진짜 너무 쪽팔려. 진짜 화끈화끈이다. 자료라면 보시죠. 보시죠. 지금 노을을 보려고 사막에 와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기 햇빛이 보이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모래가 계속 눈에 들어가서 말을 많이 못합니다. 이렇게 안경 뒤를 만져보면 모래가 이렇게 알알이 느껴져요. 얼굴에. 그리고 방금 저는 모래를 씹었습니다. 입을 다물어야겠어요. 여긴 어디게요? 바로 프랑스. 프랑스. 머리가 아팠지?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난 여기 오줌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팠어. 아 맞아. 여기는 지하철에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다들 근데 코가 마비됐나? 네. 이 작품의 이름은 수련입니다. 이 타원형의 방에
연이어서 전시된 이 작품은 하나의 작품인데 모네가 그렇게 전시하기로 결정한 거래요. 진짜 멋있다. 에뚜알 대선무입니다. 예. 이제 우리 좀 진짜 사리에 온 거예요. 우리 누구야? 진짜 사리에 온 거 모르죠? 짜잔. 준비한 마카롱님을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사실 하나 나눠 먹었고요. 뭐 먹기래? 초콜릿? 응, 초콜릿. 이거지? 응, 초콜릿.